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27일 금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축일인 오늘 복음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를 듣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는 필요한 재료나 도구 또는 구비 서류 따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준비는 진료적인 것의 비축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녀 모니카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마니교에 빠져있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들이 회심할 그날을 분명히 오리라는 희망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말입니다. 성녀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준비는 희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복음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성녀 모니카는 주님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인내로서 준비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슬기로웠던 것은 끝까지 희망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고 생명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